가톨릭 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포도나무 선교단 안성준 안토니오라고 합니다. 난 주님만 따르리 따라가리. 다 지난 일이지만 이 접는 지갑이었는데 10만 원권이 항상 꽉 들어있어서 이게 항상 접히지 않았었어요. 찬양하리. 이 복음성가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이걸 하려면 저는 굉장히 무지했었어요. 아무것도 몰랐고 그 영세라는 것이 복음성가 가수를 하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인 줄 알았어요. 따라가리 난 주님만 그 바닥에 쓰러져서 발버둥 치면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던 영세 받을 때 교리 받을 때 수녀님 하시던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 순간에 하느님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막 오열을 했어요. 살려달라. 그렇게 제가 삶에 애착이 많은지 몰랐어요.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. 그런 사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. 주님께서 따스한 햇살이 춘겨울 녹이듯이 얼어붙은 나의 몸과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셨네. 내 마음도 굉장히 차갑고 상처 투성이었고 되게 돌처럼 딱딱했던 그런 마음인데 주님께서 되게 감싸주셨구나. 그게 다 녹아서 없어졌구나. 그런 묵상이 제가 들었어요. 항상 그 채워지지 않은 그 상한 뭐가 있었어요. 그리고 항상 불안했고 그리고 두려웠었어요. 그때는 그 원인 모를 그 두려움에 이상하게 쫓기고 항상 초조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찬양해 찬양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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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하리, 찬양하리.